Hey. 네. 자, 너는 좋아한다는 you likes가 아니고 you like라 그랬어. 왜 you likes가 아니고 왜 you like입니까? 언니, 듀가서 뭘 썼어? do는 모습을 안 바꾼단 말이야. 근데 왜 he likes? 아까도 얘기했어. he나 she나 it이 하나씩을 가질 때는 말고, 내가 뭐 한다, 너는 뭐 한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do를 쓴단 말이야. 이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습이 안 바뀌어. 그대로 써, 그냥. 가다가 뭐야도 오나, 가다. 거우지. 그러면 너는 간다는 뭐 했어? you go 간단 말이야. 얘가 가다라는 하다시란 말이야. 근데 너는 간다 할땐 you go지만, 그녀가 간다 할 때는 어떻게 될까? 한다고. go 이렇게 해야 된다고. She go가 아니고. 그 이유는 분명히 얘기해줬어. 계속해서 선생님 몇 번째 얘기했냐? 네 번째 얘기했어. 이제 한번 남았어. 됐습니까? 한번 봤으면 이제 불가능하다. 틀린 거다 고쳤으면 선생님한테 내주세요. 자,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s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가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가 좋아하니? 라고 묻는 말인 거죠. 그러면 그때 묻는 말을 만들 때이 속에 숨어있던 누가? does가 빠져나오죠. 한 대까지 주세요. 그러면 does가 빠져나오면서 뭘 끌고 나갔어? does가 빠져나가면서 너는 좋아. s가 끌려나갔죠. 네. 그러니까 does he likes야, does he like야? does he like. 그가 된다고.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 가지고 he likes였어. 자꾸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자꾸 만지면서 디스트랙티드 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좋아한다가 아니고 그가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여기에 뭐 들어있던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뭐를 원래는 do를 써먹으면 된단 말이야. 자, 너는 좋아한다는 you like죠. 그러면 너는 좋아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또 이해를 못하고 있죠. Do you like 한다고? Does you like가 아니고 왜 does you like가 아니고 왜 do you like야? 뜻이 달라서. You like였죠.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라고 해도 또 설명한다. 똑같은 얘기. 너는 좋아한다가 you like였어. 왜 likes가 아니고 왜 like야? 이 속엔 do가 숨어 있다니까. 그래서 넌 좋아한다가 뭐야? You like. 그럼 넌 좋아하니는 뭐야? You like. Do you like라고? Do you like? 여기 들어있던 두가 일로 온다고! 싸우자. 왜습니까? 그런데, 그가 좋아한다는 뭐야? He likes지, 그치? 왜 he likes야? 원래는 like가 좋아하던데 he를 만났지. 그러니까 like가 뭐랑 이 속에 do가 자너 안에 do를 넣자가 아니고 뭘 넣자야? does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삐져나왔어 s가. 그래서 likes가 됐다고. 그럼 그는 좋아한다는 아이고 좀 지우자. 그는 좋아한다는 he likes가 됐어. 이건 그는 좋아한다야.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는 좋아 하니? 라고 묻는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 있네. 너 여기 있네. Does he likes야? Does he like라고? 왜 does he likes가 아니고 왜 does he like겠어? 여기에 뭐가 여기에 이 뒤에 does 숨어 있는 거안 보여? 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S가 그 얘가 빠져나왔어 일로.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똑같은 설명 여덟 번씩 하게 만들지 마. 그때부터 딱밤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축구 좋아하니 does he like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그러면 does는 뭐 대시고 왔어요? 예스 히 라이크스 사커 대시고 왔다고. 축구 좋아하냐고 물었잖아.
어? 그러면 좋아한다며. 그러면 예, 그는 좋아합니다. 무엇을, 축구를,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지. Does he like soccer? Yes, he likes soccer. 그러면 likes soccer, 축구를 좋아하다 대신에, 축구를 좋아하다라는 하다시 대신에, 하다시 대신에 뭘 쓴 거야? Does. Does가 왔다고. 자, 너는 축구 좋아하는 뭐였어? 넌 축구 좋아하는. Do you like soccer였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 좋아해 그럴 때 뭐였어? Yes, I do. Yes, I do였지. 그러면 yes, I do는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을까? You like you? Yes, 두가 하다시라며. Yes, I like soccer 대신 왔다고. Likes soccer 대신 왔어? Like soccer 대신 왔어? Like soccer. Does는 yes, he does 할 때 does는 likes soccer 대신 왔어? Like soccer 대신 왔어?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지하게 오래 설명했다. 다음번에 또 틀리면 딱밤이야. 그때는 이제 충분히 설명했어.